어디 말하기가 좀 힘들 네.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서야 좀 하나답게 살고 있는 거.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10년이 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계속 그러면 그 준비만 한 거예요? 10년 동안? 웹툰 작가 지망생을 살면서 진짜 그셨어요. 진짜 막 1년에 30만 원 쓴 적도 있어요. 휴대폰 정지하고 뭐 정지하고 해가지고 1년에 어떻게 30만 원 쓰면서 한 편 안 되고 그럼 다음 편 만들고 또 안 되고 근데 웹툰은 10년 동안 하셨는데 왜 안 됐을까요? 그냥 못해서 했겠죠. 뭐 위허가 있겠나요? 컨텐츠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걸로 해서 그 화산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 청명이라는 캐릭터인데 그냥 창작이에요 그러면? 이거 창작 움직임 다 주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서 움직임서 보고 도전 만화에다 올리셨어요? 네, 한 두 차원에서 싸우는 뭐 그런 내용이 섞여 있어가지고 서로 다른 그 운명을 지닌 갑자기 직장이 변한 거예요? 이제 프로로 보니까 이틀 만에 한 거는 뭐냐면은 딱 그 정도만 하고 끝냈다는 거 이도저도 아니야 느낌이 정확하게는 그리는데 예, 이거는 확실히 반응이 반응 좋았죠? 이건 반응이 좋았어요. 왜 좋았을 것 같아요? 개성이 있긴 한데 너무 안 이뻐서 10년 하고 안 된 거면은 안 해야 되거든요 사실. 10년 했으니까 오히려 못 그만두는 거야. 아까우니까. 어때 괜찮아요? 네 맞습니다. 10년 동안 하셨는데 우울증 같은 거 혹시 없으셨어요? 뭐 공황장애? 초기 증상으로 막 10분 정도 아무것도 없다고. 이 여는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게. 안녕하세요 플래시 유지입니다. 오늘 만나 뵐 분은 34살이시고 웹툰을 10년 정도 하시다가 일반적인 회사에 잠깐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옛날의 그 꿈 가고 싶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웹툰은 내가 딱히 할 말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처음부터 걱정이네. 우와 여기도 하천같이 약간 그렇게 있는 건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난 뒤라서 너무 축축해. 막 땀나고 불쾌지수가 뭔가 장난 아닌 느낌? 안녕하세요. 아 진짜 바로 찍네요 그냥. 바로 찍어요 바로. 반갑습니다. 아, 네, 집으로 들어갈까요 그럼 바로? 아, 네, 일단은... 가족 있어요? 아니요 지금 다 일 나가가지고. 저거 여기서 샀어요 이거. 토스트.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내가 먹고 싶어서 샀어요 사실. 네. 뭐 회사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결과는 이것 때문에 그만뒀어요. 좀 일이 좀 있었어요 거기서. 오랜만에 되게 마스크 안 쓴 분이 오셔가지고 얼굴 드러내고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요즘에 너무 다 얼굴을 공개 안 하려고 하셔가지고 뭐 요거 하나씩 분위기 좀 있으니까. 아 그럼 내가 다 없애줄게요. 그래도 거부감은 뭐 있진 않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가 제가 이제 작업실을 쓰고 있는 방. 뭐 이렇게 커? 좋은 거 쓰시는 거 와쿰. 네 이게 알바를 한 두 번 한 다음에 바로 샀던 거라 가지고. 잠깐만 네. 이거 그건데? 조명이잖아요. 아, 혹시 뭐 아프리카 BJ? 아니 BJ는 아니고 게임 쪽으로 해가지고 유튜브로 한 명을 보진 않아가지고 여기서 그러면 자고 네, 여기서 먹고 재보고. 여기 너무 좁지 않아요? 아 근데 전 지금 여기 아주 편해요. 이제 좀 내가 사람처럼 사는 거지. 그전에는 어디 말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서야 좀 사람답게 살고 있는 거.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부모님 좀 아픈 적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자전거도 있어요. 자전거도 타시나 봐요. 집에만 있으면 분명히 정신적으로 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타서 40분, 50분 정도 되면 무조건 자전거 타고 다녀요. 아파트 자체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뷰가 좋아가지고 진짜 와 너무 멋있습니다. 3뷰 일단 구조가 딱 이 정도? 네. 본인이 돌아다닐 수 있는 구조는 딱 그 정도군요. 이거는 네. 운동도 하시는 건가요? 네 운동하려고. 한번 보여주셔야죠 또.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도수치료를 받았어요? 뭐. 허리가 상태 안 좋아가지고. 아 진짜? 아 그냥 매달린 용으로 네, 쓰시는구나. 약간 부르르 떠시는 것 같은데. 아, 그죠. 왜 한 개만 보여주시죠? 아이고 얼굴 빨개지셨어요. 네 멋있게 편집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깔아가지고 이거 얼린 상태로 먹는 건가요? 네 이게 좀 아이스크림처럼 먹는 빵인데 진짜 찬 상태로 그냥 이렇게 먹는 거예요? 네, 아이스? 이렇게. 이거 댓글이 좋은 댓글만 이거 뭔가 의식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뭔가 이게 외부에서 손님 온 게 처음이에요. 드시죠. 아 네 일단 예전만큼 막 그 완전 몰입은 아니니까 그래도 진짜 몰입이 다시 될 때까지 일단 해보는 거죠. 야 멋있다. 나 이런 사람을 좋아해. 무대포가 좀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아직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죠. 점성까지. 맞다.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네 지금 그 유튜브에서는 리볼이라는 그 닉네임으로 야, 이제... 유튜브가 있어? 이거 유튜브 이거 홍보하러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아 예. 구독자 몇 명인가요? 2,300명? 2,300명? 아 그래도 2,000명이면 쉽지가 않아. 오 야, 멋있다. 이죠? 아. 스피디 페인팅 하는데 이제 팬아트 식으로 그려요. 그리고 그 팬아트에 들어가는 캐릭터를 설명을 해주는 리뷰를 해주는 거죠 쉽게. 재밌네. 유튜브 한다고 이야기했고 광고했고 아이가 이제 90세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90으로 안 보이는데요? 이 얼굴이 20살 때 얼굴이었어요. 이 얼굴이... 네, 반 40여 놀림 받았을 때였죠 그때가. 어려 보여. 지금은 좀 어린아 소리 이게 그러니까. 반대로 들어요. 깜짝이야. 결혼 안 해서 얘기 들어보면 결혼하면 금방 늦는 얘기. 그럼 결혼 안 하시는 걸로 앞으로도.
언제부터 그러면 그려가지고 뭐 웹툰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뭔가 좀 찌릿한 게 네.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그거 하나 때문에 현재까지 와가지고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뭐 중간에 많은 일들은 있었지만 네. 결과적으로 10년 가까이 해도 이제 안 되더라고요. 등단이 10년이 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계속 그러면 그 준비만 한 거예요? 10년 동안? 여기저기 막 있잖아요. 그 회사라든지 이런 거 계속 찾아보고 했는데 다 어그러졌죠. 웹툰 작가 지망생으로 살면서 진짜 그렸어요. 진짜 막 1년에 30만원 쓴 적도 있어요. 휴대폰 정지하고 뭐 정지하고 해가지고 한 달이 아니고 1년에 30만원? 아니 가능하더라고 얘기해보니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일단 안 나가니까 차비 안 들고 밥은 집에서 해결하니까 밖에 안 나고 핸드폰비는 3개월마다 정지시켰어요. 1년에 어떻게 30만원 쓰면서 말이 돼 그게? 지금 생각하면 좀 바보 같은 건데 그냥 이것저것 같이 하면서 할 수 있었는데 그걸 하나면 안 되겠다 싶어 계속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10년 가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네. 10년 동안 그린 게 계속 만화를 그린 거예요? 다른 내용을 한 몇몇 편씩 막 만들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 편 안 되고 그 다음 편 만들고 또 안 되고 어느 곳은 아예 연락도 안 받고 이게 안 되겠다 10년 가까이 하고 안 됐으면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그만두고 몇 개월 방황하다가 이제 영상 편집 쪽으로 취업 선고패 기자라고 나라에서 해준 게 있는데 배워서 취직을 한 거죠. 4년 동안 하시면서 그러면 아예 웹툰을 안 했어요? 그러면 다 지워버렸어. 너무 그 힘든 건 힘든데 그냥 그 화가 계속 나요. 그냥 볼 때마다 그냥 일만 해서 돈 벌 생각만 하게 된 거예요. 돈이 너무 없었으니까 확실히 그것도 너무 잘했던 게 어떤 곳은 막 국민연금 때문에도 듣고 근로계약서 안 쓰는 건 다 반사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영상으로는 다시 안 가실 거고 이제 다시 웹툰으로 시작해 보시려고. 웹툰을 하고 싶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림 자체를 포기하지 않고 싶다는 거지.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하게 할 건데 어쨌든 내 중심 기반은 그림이다. 그림 빼고는 나머지들 하면은 끝나고 나면은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나? 왜 이렇게 힘들지? 그만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하는데 그림 그리면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거 한번 바꿔볼까? 과정만 중심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나 그냥 이거 죽을 때까지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요 근래 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골목금 이제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보고 있다가 디스코드 통해가지고 네. 그림을 올리고 막 본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내가 방 강제로 계속 그림을 그리겠구나 싶어서 이제 지정을 한 거죠. 어떤 걸 그럼 좀 재밌게 보셨어요? 중화 요리 요리하시는 만화야님. 저는 그분 대단하다. 가족이 있고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그거 하겠다는 건 좋게 하신 분도 계신데 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자 그러면은 자우환경 체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래서 이제 결혼을 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를 잘 안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 코믹 챔프네. 소년 챔프가 아니고 코믹 챔프였어요? 진짜 이 만화 되게 오랜만에 본다. 깔끔하네. 그래도 여기만 지금 먼지 쌓여. 여기까지 안 갔죠. 네. 남자 혼자 있는 방 치고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청소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주말에 한 번은? 대책은 없네요. 유튜브로 처음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저 중간에 나갈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공모전 한 게 하나 된 게 있어가지고 이거 공모전 했었어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는 그 팬아트 공모전이었는데 그나마 하나가 됐더라고요. 예, 멋있다 이거는. 네 이거 하나에 됐고 게임 쪽으로 넣으려고 한번 만들어 본 게 이거 하나 있고 하고 이렇게 예쁘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림을 네 최대한 이거 허리 같은 게 괜찮으려고 해서 이쪽 다 올려놓고 샘플을 아끼신 것 같은데 이걸로 이제 이거 받침을 쓰고 있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 초독제. 코레베이 냄새가 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균 때문에 균 때문에 나온 거라고 해가지고 저 뭐 게임 쪽도 뭐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싶은 거는 정확히 그럼 뭐예요 지금은? 그냥 프리랜서 쪽으로 매주 받고 싶 라는 마음이 있긴 해요 지금은. 어떤 외줄까요? 웹소설 쪽 표지라든지 홍보용으로 사용되는 뭐 그림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쪽으로 해서 좀 프리랜서를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트위터, 픽시브, 크레페 이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최대 올리면서 하고 있어요. 최근에 콕스님 컨텐츠를 하나 있어요. 거기 올라가는 그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웹툰은 10년 동안 하셨는데 왜 안 됐을까요? 그냥 못해서 했겠죠 뭐 위허가 있겠나요? 그러면 그림을 하루에 어느 정도 그리신 거예요? 9시 10시 일어나면은 1시까지는 테두리라든지 글을 다 그려놔요. 자료조사 다 하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이제 노트북을 샀거든요. 네. 갖고 이제 카페 나가서 7시인가 8시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밥 먹고 뭐 하면은 12시 반이나 1시쯤까지 또 해요. 이틀 정도 나오더라고요. 진짜? 요즘 그래서 거의 그냥 그림만 그린다고 보면 돼요. 가처 연구 순서. 네 맞아요. 그걸 이제 팬아트 또 컨텐츠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렇게 했고 이것도 컨텐츠 신발을 의인화시킨 건데 그 에어조도 아비무쌍의 웹툰인데 거기에서 이제 팬아트를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올렸어요. 이거는 혼자 삽니까? 상업용을 한번 그려볼까? 그려보고 화산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 청명이라는 캐릭터인데 약간 막날이라서 그 느낌을 해서 이제 한번 그려봤고 기사인데 그냥 이건 빌드로 해가지고 어떤 내용은 있진 않아요. 그냥 위험하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그냥 창작이에요 그러면? 이거 창작 움직임 다 주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서 움직임서 보고. 영상으로는 무슨 회사에서는 다 홍보용은 강의 영상. 편집. 네, 편집. 자막 넣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했겠네. 촬영까지 다 해서. 촬영까지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보이시죠? 이런 것들 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고 내용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기동요청. 예. 사람의 조각. 아 맞아요. 그 웹툰에서 작화하셨을 거예요, 그분이. 돼지고기 작가님. 아니면 약간 좀 이렇게 밝게 그리던가. 이게 소설하고 웹툰 따로 있거든요. 아. 웹툰에서 막 빌런으로 나와 있고. 도전 만화에다 올리셨어요? 네, 한 편은 올려놨었는데. 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갑자기 베르세르크가 됐어. 아, 이게 좀 세계관이 두 차원에서 싸우는 뭐 그런 내용이 섞여 있어가지고. 서로 다른 그 운명을 지닌. 갑자기 직장이 변한 거야? 이제 풀어보니까 일단 어떤 내용인가라는 걸 전체적으로 보여준 거고 와 두 편 세 편 만들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전에. 그렇죠. 옛날에는 그 한 일주일에 100권 정도는 그렸던 것 같은데 운이 좋아가지고 뭐 외주 같이 돌아가 또 하면 그때 또 하는 거고 예전에는 막 계획표 막 써가지고 그 틀에 맞춰 막 하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구나라는 게 느끼다 보니까 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기는 되는 대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림 그리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클튜고요. 그리고 손목은 괜찮아요? 다행히 제가 이거 손목은 괜찮더라고요. 수술 한번 받아가지고 배워가지고 이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알려주더라고요. 진지한 모습. 게임 쪽으로 준비하려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예 게임 쪽이랑 연관이 없어가지고 저는 게임 쪽으로 안 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고민이 없어졌죠 이제? 하나 다 없애버렸으니까 차라리 표지 쪽으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분위기도 잘 나왔고 애정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캐릭터에 대한? 제 인생 그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느낌으로 좀 쭉쭉쭉 가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료 참고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보면은 여기서 어색한 건 사실 동세랑 옷주름 이런 거거든요. 특히 팔에 나오는 저 옷주름이 너무 이상하거든요. 빛이 이렇게 와가지고 네. 그림자가 이렇게 생긴 다음에 명암 자체가 풀어지고 깎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진 느낌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톤이랑 얼굴, 구도, 분위기, 빛이거든요. 그 중에 빛은 나름 멋있어. 괜찮아. 상업적인 어떤 일러스트를 조금 더 참고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거는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일러스트도 봐야 돼요. 약간 로맨스 판타지? 로맨스 판타지. 보통 그러면 로맨스 판타지가 누가 많이 볼까요? 여성분들이 보지 않을까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랑 남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는 다릅니다. 남자 얼굴 잘 그려야 되고 턱선이나 약간의 제스처 같은 거 이틀 만에 했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를 더 해야 돼요. 더. 3-4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멋있게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틀 만에 한 거는 뭐냐면은 딱 그 정도만 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더 연구하고 더 찾아보고 더 고심하고 베리에이션 더 치고. 역해가 솔직히 안 이뻐요. 확실하게 정하기 좋아. 남자를 멋지게 그릴지 여자를 이쁘게 그릴지 한 가지라도 할 줄 아는 게 좋은데 이도저도 아니야. 느낌이 정확하게는 그리는데 좀 더 밑쪽으로 더 섬세하게 그리셔야 돼요. 오히려 요리 같은 것들이 더 이쁘게 그려진 것 같아요. 와인잔 저런 건 조금 아쉽습니다. 이 그림에서 그걸 봐야 돼요. 여기서 과연 사람들에게 비주얼적으로 뭔가 이쁘게 보여지거나 멋있게 보여지거나 특별한 부분이 어떤 건지를 본인 스스로가 파악을 하고 그려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그리려고 했어. 일단 음식에 대한 거. 글래스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오는 빛 하면 정말 이쁘게 보이거든요. 지금 그거를 제대로 안 해놨어요. 지금 날려버렸죠. 투과광을 전혀 생각 안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빛이 투과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쁜 빛. 머리, 이거, 그리고 요거 이런 것들이 다 투과광에 적용되는 것들인데 가장 중요한 건데 일단은 색감이 이뻐. 그리고 여러 가지 채도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아까 그 그림이랑은 다르게 굉장히 맑게 나왔어요. 스킨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굉장히 나는 마음에 들거든요. 여기서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죠? 얼굴, 손이죠. 근데 너무 오동통하고 약간 어울리지 않은 그런 내 손 봐서 그런가? 아 그래 내 손 봐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이런 손이에요. 크고 굵직하면서도 핏줄이 살짝 있으면서도 길고 뼈마디 보이고 관절마다 약간 두껍두껍한 것도 좀 있어야 돼. 이런 손이 좋아하는 손이죠. 너무 여성스럽지도 않고 마르고 큰 남자 손인 거죠. 이런 손으로 좀 그리셨어야 돼요. 이건 너무 여성스러워요. 이런 손은 이런 손이죠. 이런 손으로 그리셔야 된다고요. 본인 손 그리지 말고 네, 손톱도 좀 크게 그려야 돼. 이렇게 어떤 손인지 알겠죠? 이런 손이란 말이죠. 이런 손으로 그리셔야 돼요. 왜냐면 보여줄 게 손밖에 없는데 우리는 비주얼적으로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간 요소 하나들을 다 멋있고 이쁘고 잘생기게 그려야 된단 말이지. 근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죠? 찾으면 되는데 그걸 안 찾았던 것 같아요. 몰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얘는 얼굴이 괜찮게 보이는 이유가 얼굴 많이 가려줘서 그런 게 아닌가. 머리카락으로. 그리고 빛을 되게 이쁘게 때리긴 했어요. 예, 이거는 확실히 반응이 반응 좋았죠? 이건 반응이 좋았죠. 왜 좋았을 것 같아요? 이쁘니까? 그렇지. 이쁘니까 그러지. 이쁘게 잘 나왔잖아요. 네. 물론 목이 좀 굵고 이런 아쉬운 것들이 좀 있는데 가슴 노출도 좀 있고 그리고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이쁘고 이런 것도 더 정확하게 그렸어야 돼.
조금 더 좀 실사처럼 더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는 거는 정물화 같은 느낌으로. 인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런 건 부분적으로 실사를 좀 배우셔야 돼.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피랍 조금만 빼봐요. 피랍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굴곡이 너무 심해. 정확히 하면은 그 츄라는 아이돌인데 그 나온 뮤비 중 한 장면을 팬아트로 버리기도 해요. 이거를 팬아트로 만든 거구나. 네. 혀를 왜 내밀고 있어요 근데? 약간 좀 그 개구적인 느낌이랄까? 아. 그러면 저거를 좀 수정을 해드릴까요? 야 좋네 좋아 약간 그 느리다 근데 머리카락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안 이쁜 것 같아 내 생각에 이거를 너무 많이 쪼갤 필요는 없어요 와 이거 거의 피랄 없네 아 손목 아파서 아 예 아파서 힘이 들어가면 꽤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약해 해가지고 힘을 덜 쓰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거는 네. 밀도가 낮아져요 아 그건 있어 선이야 이런 거는 이쁘긴 하다 이런 거 진짜 깔끔하니 괜찮네 애툰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여기 손가락 좀 뭔가 짧네 네 저도 그 생각은 좀 가슴을 좀 크게 근데 좋긴 한데 그 슬렌더일 수도 있으니까 목이 근데 전부 다 네. 항상 굵게 그리시더라고 처음에 얇게 시작한 것 같긴 한데 하실 때는 요 상태에서 하지 마시고 요 약간 요 상태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좀 더 잘 보일 거예요 개성이 있긴 한데 너무 안 이뻐서 그래도 이쁘게 만들어줘야죠 약간 그 제정신 아닌 캐릭터도 있잖아요 그걸 의도했으면 괜찮은데 그건 아니란 말이지 그 밝은 느낌? 그게 안 나죠 얘는 표정은 조심해서 하는 게 좋아요 뭐가 오돌토돌하게 안 해도 돼요 그냥 깔끔하게 그냥 가져가도 돼요 아 네 잇몸 너무 많이 드러났네 조금만 없어도 눈은 여기서 이 느낌이 나야 돼 지금 안구가 살짝 튀어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반측면이니까 이렇게 돼서 눈이 이쪽으로 튀어나와야 돼 근데 그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게 평면에다가 눈만 그린 느낌이거든요 요거를 조금이라도 좀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쪽으로 향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돼 있어요 눈썹이 얘도 이렇게 향해요 이 방향을 알아야 돼 속눈썹 속눈썹과 눈썹을 같이 합쳐요 이거는 화장법이에요 화장 뾰족하게 만들어 보이게 되는 거죠 눈 같은 경우에는 좀 다시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홍채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약간 젖살이 있어서 살짝 더 튀어나온 느낌도 주고 네. 앞통수는 조금 나와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실제로 이렇게 돼요 그냥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미용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된다 혀는 이렇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빛이 얘도 노출 없진 않거든요 근데 더 쌈해졌어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이건 더 밑으로 내려줘야 돼 가슴이 한 여기부터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서 보여주셨어야죠 라인 살짝 넣어주면 약간 이런 느낌 나오겠죠 훨씬 더 시원하고 더 좋잖아요 봐봐 이거 왜 이렇게 막고 있어 굳이 쇄골이랑 이런 데를 보여줘야 이쁘죠 좀 더 길게 그려도 됐을 것 같은데 이것만 딱 있어도 이제 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빛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간 요 빛 있죠 그것도 다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이뻐 보이는지 이런 주름 같은 것도 훨씬 더 이쁜데 얘들 안 살았어 나중에 제가 영상 보여드릴게요 주름이 왜 저렇게 보이는지 이거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꼭 그려보세요 주름 잘해야 돼요 요 주름이 이쁜 건데요 요게 지금 제대로 안 났단 말이지 요게 지금 볼 착 안 했죠? 네 안 했어요 화장법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해 보세요 빨갛게 어렸을 때 봤을 때 이렇게 배경은 조금 더 리얼하게 그려보려고 해보세요 그냥 선으로 이렇게 긋고 끝내면 안 돼요 검색 흰색. 자 어떻게 보여요? 움푹 파이게 보이죠? 네, 봐봐요. 그냥 그림 같잖아. 이건 뭐지? 아 일부러 한번 그냥 꺾어봤어요. 퓨전 하나 더 넣어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얘가 이렇게 꺾여도 될 만큼의 그 이유를 만들어줘야죠. 쿠션 여기도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쿠션 없을 리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쿠션 있는 것 좀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명분을 좀 만들어주세요. 이거 자체는 나는 괜찮아. 잘 생각하신 것 같아. 그렇지. 네. 이건 한번 꺾여야 재밌어. 네, 잘하셨어. 네. 옮긴 다음에 무조건 그 전이랑 비교해야 돼. 이렇게. 너무 예쁜데 여기가. 여기 엉덩이도 라인도 보이면 훨씬 더 이쁘겠죠 이 정도만 할게요 네 색감 중간중간에 들어간 이런 거 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런 거를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본인 거에 좀 끼워 맞추려고 해보세요 네. 대신 형태력 이런 거는 조금 아쉬우니까 그런 거 조금만 더 유지를 시켜주시고 얼굴이 나 막 새로 그리거나 안 그렸어요 네. 알죠? 비율 조절하고 트랜스폼 시키고 이것도 조금 여기 앞에 여기가 안 맞다 서브컬처에서 조금 가져와 보세요 얼굴 같은 거 어떤 네. 식으로 미화시켰는지 중요한 게 사진으로 해결법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본인이 서브컬처를 좀 안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런 데서 좀 채용을 해야 돼 입을 어떻게 생략했을 때 이쁜지 이빨을 어느 정도로 어떤 색으로 했을 때 이쁜지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다녀야 돼요 그게 잘 안 돼 있어 그냥 자기가 그린 대로 정확하게만 그리려고 했어 자료는 보는데 사진 자료만 너무 많이 본 거죠 더 가야 돼요 이제는 프로가 되려면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 그림 되게 이쁘다 좋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본인만 스스로만 잘 그렸다 하고 끝나는 그림은 누가 일을 시켜 안 시키겠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로 그러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해서 그려보셔야 된다. 아 신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난 그래도 이쁘겠다 생각했는데 이거 다 아, 어. 네, 이러고 나서 나중에 일주일 뒤에 또 봐보세요. 그러면 또 부족한 점이 보이면 그때 또 고치고 아. 그런 식으로 완벽해질 때까지 두 번만 더 해봐요. 그렇게 아, 알겠습니다. 예. 금방 끝났네. 별로 안 걸렸다. 아 근데 좀 되게 신기하게 해가지고 코 위치, 입 크기, 눈 크기 이런 것만 바꿨지 뭐 내가 뭐 바꿨나. 그 정도로도 충분히 이뻐진다는 거지. 근데 애초에 괜찮은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인도가 가능한 거예요. 아, 그런 거. 자 어떠셨나요? 네, 좀 불안불안 마음은 좀 있었는데 길이 좀 살짝 그래도 어느 정도 가야 되는 이족배가 됐다는 느낌이랄까? 확실히 봐주시고 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되겠네라는 이족배가 확신. 했는데 이정표는 확실히 잡혀졌다. 아, 뭐, 방향이 어느 정도 잡힌 네. 것 같다. 어, 신청 잘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 이걸로 제가 뭐라 하는데 뭐 10년 동안 한 사람한테 뭐 그런 얘기 하겠어요. 보니까 되게 열심히 하신 것 같고 여기 영상이 안 나오겠지만 엄청 많이 보여주셨단 말이죠. 근데 조금의 노력과 트렌디함을 좀 찾는 거 그리고 자료도 그런 것도 좀 수정하시고 그림 봐줄 사람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벤져스 단톡방 네, 오셔가지고 네, 그림 올리시면은 제가 뭐 가끔 코멘트라도 해드리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올려야 됩니다. 그림 아, 안 그러면 쫓아냅니다. 끝났네. 아, 알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알릴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가보시죠. 네, 그래야 또 찾는 사람도 많아질 거고 뭐 에이저시 같은 거 뭐, 네, 출판사나 이런 데 직접 투고하는 것도 아. 해보세요. 내가 투고하려는 그 회사에서 어떤 그림체로 그림을 사람들이 아. 많이 그렸는지 보고 거의 비슷하게 그려서 나도 이렇게 그릴 수 있다 대신 나는 좀 짜게 하겠다 뭐 아. 자기소개해서 이력서랑 해서 보내라고요. 다섯 장만 있어도 충분할걸요? 처음에는? 하면서 조금씩 늘려. 처음에는 좀 몸감 낮게 해요. 커미션도 혹시 하시나요? 그걸 이제 크래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 안 들어오고 이 정도의 그림으로 몇 개 있으면 아마 몇 개씩 들어올 수 있어. 그것도 이력으로 좀 써서 자기를 포장을 좀 해요. 과포장 좀 하란 말이야. 우리의 그 상업적인 어떤 표지 느낌까지는 어느 정도 나와야 돼. 글씨까지 박아놓은 걸로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긴 알 것 같죠. 그럼 어때요? 이제 목표가 조금 명확해졌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는 달리시면 됩니다. 빨리 달리시면 돼요. 이제 여태까지는 어딘지 모르고 막 뛰어다녔단 말이야. 와! 하면서 근데 이제는 저기 등대가 보인다. 달리면 되는 거예요. 뭐 할지 확실해졌고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실해졌어요. 대신 기본기 연습도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되고 그래도 밥 먹으러 가야죠. 알겠습니다. 까먹어. 책 안 줄 뻔하다가 자, 여기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렸던 거 판매하는 거 너무 대충 보는 거 같은데? 아, 야, 그러니까. 아, 그래요. 아, 꾸겨줘, 꾸겨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가 홈워스가 더 좋아가지고 게임 방송하는 거 한번 찍을 걸 했다. 한번 보고 싶었는데. 무슨 게임이에요? 종합 게임인데 팀이라든지 아. 올바일 여러 개 많잖아요. 막 욕하면서 야씨 하면서 아, 그런 거 아니고 아니. 뽑기 막 하면서 야 왜 안 나와 100만원 현질 막 이런 거. 돈까스 먹으러 가나요 그러면? 네 돈까스. 네. 기분 어떠신가요? 제가 너무 뭐 나쁘게 말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난 사실 와가지고 그림 포기하라고 그 이야기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아 또 이렇게 웃는 사람한테 침 못 뱉는다고. 아니 왜냐면 10년 했으니까 아. 10년 하고 안 된 거면은 안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한데 알면서 이게 안 되네요. 10년 했으니까 오히려 못 그만두는 거야. 아까우니까. 뭐야? 장님. 어 있어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 없다고? 아 그렇네. 추어탕 집 왔습니다. 아. 어때 괜찮아요? 아 맛있어요. 나쁘지 않죠, 이 친구. 아, 어, 좋아. 여기 저희 그림 그린 사람 중에 우울증 앓는 사람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저희 골목 그림 다른 분들도 그렇고 10년 동안 하셨는데 우울증 같은 거 혹시 없으셨어요? 우울증까지는 아니고 뭐 공황장애? 아니, 당황한 건 아니고 초기 증상으로 막 10분 정도 아무것도 없다고 막 심장 막 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해보니까 3개월 뒤에 오라고 예약 꽉 찼다고 근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 지금 아픈데 어떻게 하냐고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닌데 진짜 담담하게 좀 아파요 뭐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게 가장 좋다고 해가지고 우울증까지는 아니 어찌어찌 넘기고 있어요. 그러면 가볍게 생각하는 어떤 훈련이었나 봐요. 그렇죠. 어쩌겠어요. 뭐 그런 거 보거나 뭐 넘겨야죠. 방법이 없죠 뭐. 하고 잊어버리고? 아니 뭐 딴 거 하던가. 딴 거 하던가. 추어탕 맛있다. 네네 괜찮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격 그렇게 제가 무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울증 안 걸렸네. 네 울지 않고 그냥 좀 녹으려요. 아이 그지 같은 생각 약간 그러니까. 그렇다 이러다 우리 그림 그린 사람도 그게 필요한데 맞죠? 참지 않고 욕하는 거 채널 이름이 뭐죠? 리볼이라고 치면 바로 나올 거예요. 아 리볼이라고 치면 나온대요. 욕하는 게임 방송 볼 수 지금은 아. 리뷰인데 스피드팬이 들어간 리뷰 영상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뭐 저희 골벤져스 초대드렸으니까 거기서도 열심히 활동하시고 그림 계속 꾸준히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런 거 아, 네. 네, 피드백 수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내가 봤을 때는 효과 있을 거예요. 비 많이 온다. 왜요? 가볼게요 그러면 오늘 들어가시고 여기서 뛰어갈게요. 네. 네네 들어가세요. 네, 네. 오늘도 역시나 찍으니까 비가 이렇게 사정없이 오네.
오늘 하신 분은 되게 열심히 하시면서도 되게 밝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분이셨고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저희 골목그림 지원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도움 필요하신 분들 지원 많이 해주시고, 요즘에 구독과 좋아요가 많지 않더라. 네, 영상 보신 분들은 무조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생방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바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럼 행복하시고 다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슈바슈바 감사합니다.